오늘은 더 마스터 2회차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마녀가 진심을 다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화이팅!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방울신영. 아, 예, 안녕하세요. 얼굴 조금에 이뻐. 나 뒤에 가서 예쁜 상상을 하고. 아, 여기는 오늘 화선당 쌤. 안녕하세요. 화선당이에요. 앞으로 또 좋은 심사 잘 부탁드리고. 네. 빠샤. 빠샤. 이제 이평자 쌤은 한양거리에서 문화재고 내리신 세월도 상당히 높으시고 이제 저명하고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오늘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오늘 열심히 엄마를 잘 보필하고 잘 찍으실 수 있도록 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아, 어색하다. 오늘은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엄마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면서 또 구경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욕심은 있어요. 남의 인생에 관여를 해야 되니까 진솔해야죠. 진중하게. 빙이냐 아니냐, 조상끼냐, 진짜 원신이 왔냐와 인성. 제자는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 없는 연검은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근데 인성은 안 바뀌더라고. 저는 개의 빙의가 들었어요. 김홍기 쌤 팔뚝 다 물어뜯고, 한우리 팔뚝 다 물어뜯고, 방울이 팔뚝 물었는데 본능적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방울이가 멀쩡하게 살아있음. 도구이 안 올랐어.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자, 여러분, 마녀가 쓸데없이 바쁘네요. 그래서 요즘 공식 채널에 뭐 올라오는 것도 없고 뭐 성의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더 마스터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홈플에 불을 놔서 마녀가 다시 한번 까샤 하겠습니다.